둘, 셋, 와! 둘, 셋, 안녕하세요, 청홍순입니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청홍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 승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청홍순현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하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청홍순현 리더 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청홍소년의 랩을 맡고 있는 더블디라고 합니다. 예. 안녕하세요, 청홍소년에서 랩을 맡고 있는 태용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~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1월 7일 날 컴백하니까 저희 새로운 곡을 찾으러 갈게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새해에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준. 준. 더블리더. 약간 뭐냐 칼리드 느낌이네. 노래에서 제일 잘 쓰네요. 아주 세 분이 멤버. 근데 약간 어울릴 것 같긴 하다. 뭔가 본영이랑 집중하게 돼서 말을 못하겠어. 다 다른 피처링을 받은 것 같아요. 새로운 곡마다 남자 두 분이 팀이 그 남자 한 분이 피어로 여기가 되게 태국적인 곡이에요. 이거랑 섞여서 너무 좋아요. 태국적인 멜로디랑 약간 그런 EDM 풍의 느낌이 합쳐진 느낌이 상당히 색다르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. 이 촬영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분이 어떤 음악을 정확히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
음악 두 개를 들어본 결과 라틴풍 음악을 조금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랑 같이 하셔야겠네요. 저는 태국에 살 때 뭐 바디슬램이나 미스터 버드 노래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멜로디가 약간 태국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. 오. 이게 계속 훅이 중독성이 강한 거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랩을 하실 때 저는 좀 하이톤으로 랩을 하는 편인데 엄청 저음으로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거 잘 맞을 것 같아요. 오피트거리 하나 없이 작았던 내 품 닿을 수도 열 수도 없던 너란 몸. 와, 형님은? 저희는 뮤비를 저희끼리만 찍었었는데 여러분이 같이 찍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부러웠습니다. 아~ 지금 내가 갈게 네가 있는 곳에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웅크리지나 이런 거 말고 아련하네. 아련한 느낌으로 좋네요. 자, 혹시 이번 앨범이나 그러니까 이번 이루고 싶은 혹시 목표나 이런 게 있으세요? 청공소년이 좀 약간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목표 중 하나는 2022년 마마 시상식 같은 곳에서 무대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것과 이제 조금 글로벌적으로 조금 유명해져서 좀 투어도 걸어다녀보고 싶다라는 공통적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. 네 여러분 저희 청공소년 신곡 널 찾으러 갈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안녕. 새해 복 많이